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나스닥 지수와 S&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. 다우지수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.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김 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.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어제 공수처에 재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.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대질신문은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영국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소속 항공기가 난기류에 휩싸여 비상 착륙했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승객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.